안녕, 전학강제야. 오늘 만날 법은 바로 가이드 초이카 신제품 드래곤즈 아이 리빌 베이머스 최초 파는 것이야. 제가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다서 보려고 하는데 럭키 팔콤 밸런스, 럭키 튠업 밸런스, 그러니까 튠업 세트가 쭉 있고 스톤번, 스카이번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쫙 넘어갈게. 퍼포먼스 5, 6도, 6도 잘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자, 다른 것도 다 넘어간다. 이것도 다 썼으니까 넘어갈게. 넘어가고 트위 측정기도 넘어갈게. 자, 바로 신제품이야. 바로 바이트 초이카 신제품 하이퍼. 바뀌었네. 뭐야,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가 새로 나와서 여러분, 시리즈 2, 2버, 2 같은 건가 봐.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 드래곤즈 아이야. 얘는 처음 봐. 볼게. 가격 15,600원으로 예전보다 올랐어. 역시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 가격 올리는데 뭐 있어. 15,600원으로 약 700원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쳐볼게.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자, 보니까 드래곤즈 아이, 드래곤즈 아이는 이제 용의 눈 이런 뜻이야. 4WD니까 쿼트 프레임 탄도이니까 4륜 구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꺼번에 4개 바퀴가 한꺼번에 굴러간다는 얘기야. 이 4번 바퀴 한꺼번에 굴러갈 때 힘이 좋고, 뭐 경사로라든지 이런 데 올라갈 때 좋지. 미끄러울 때도 잘 올라가고. 4륜 구동이라고 써있어. 4BL 드라이버에 써있지. 이 독특하지. 예전에는 이륜 구동이었거든. 다 이랬는데 다 이륜 구동이야. 이륜 구동인데 다른 구동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고, 카트 밸런스 프레임은 카트 밸런스 쓰고 있고, 모터는 마련고 170, 세진 않네. 기어는 5:1 기어. 자, 드래곤즈 아이. 얘가 하는 거 보네. 저 드래곤, 약간 드래곤처럼 생기긴 했네 진짜. 드래곤 아닌데 드래곤 눈 어디니? 얘인가? 이건가? 알 수가 없네. 이건가 눈이 이건가 보다. 드래곤 나이가 이렇게 보니까 꽤 멋있어. 안에 뭐가 들었냐면 프레임이 카트 밸런스고 4륜 구동이야. 모터는 마련고 170, 17,000rpm이고 기어는 베이직 기어 5:1 기어. 노란색이고 안에는 드래곤즈 아이 바디 세트 1세트. 이게 바디 카트 밸런스 프레임 1개, 휠 4개, 그리고 타이어 4개, 요커 샤프트 2개, 기어 샤프트 1개, 바이트로 6개, 와셔 6개, 롤러볼트 5개, 롤러볼트 고정 도구 1개, 스티커 2장, 모터 1개, 기어 1세트, 크라운 기어 1개,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대. AA 건전지 1저버트 2개가 들어갔는데 이거 따로 사야 된대. 별매야. 2020년 12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이고, 신헨 신메이 토이즈 중국에서 만들었어. 소유라 컨텐츠 패트로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 10세 이상만 갖고 올 수 있어. 자, 하늘을 달린 용처럼 드래곤즈 아이. 아이. 그러니까 역시 조립하는 것답게 빼면은 개봉하면은 다시는 환불을 못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 디자인이 훨씬 멋있어졌네. 디자인 신경 많이 썼어.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건 투명한 그런 재질이 안 보여서 그게 아쉽네. 이번에는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 또 다른 신제품 리빌 베이머스. 가격은 15,600원 똑같아. 이건 인기가 더 많네. 벌써 팔렸어.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리빌 베이머스. 자, 이것은 볼게. 역시 4륜 구동이고 4륜 카테 프레임 3종과 바디 고정 가능한데, 얘도 멋있어. 검은색에 노란색이라서 훨씬 멋진다. 고급스러워. 프레임은 카트 매그넘색이고, 모터는 마렌고 170, 기어는 5:1 기어로 쓰고 있어. 야, 꽤 멋있어졌다. 우와, 웬일이야. 변신한다고 해도 믿겠다, 야. 2020년 11월에 나왔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자, 프레임은
파트 매그넘 자룡구동 쓰고 있고 타입 R를 쓰고 있어. 모터는 마련고 170, 17,000 RPM을 쓰고 있고, 기어는 베이직 기어 5:1 무한테크를 쓰고 있어. 내용물 보니까 리비 베이머스 바디 1세트 1개. 이거다. 파트 매그넘 프레임 1개, 휠 4개, 타이어 4개, 육각 샤프트 2개, 기어 샤프트 1개, 바이트롤 6개, 와셔 6개, 롤러볼트 5개, 롤러볼트 고정도구 1개, 스티커 2장, 모터 1개, 기어 세트 1개, 크라운 기어 1개, 쓰면서 한 장이 들어있어. 안에는 AAA 걷는지, AAA 걷는지, 1저우분트 저희 2개가 들어가는데 따로 사야돼. 별매고. 실체에 들어있는 괴물 리빌 베이머스. 리빌 베이머스, 베이머스라면은 그 약간 상상 속의 동물 이런 거 같은데 악마 이런 쪽에 가깝거든. 그래서 악마 같은 모습을 좀 하고 있나봐. 검정색에 빨간색 노란색을 하고 있고 상당히 디자인에 신경 많이 썼어. 기존보다 기존에도 멋있었는데 훨씬 멋있어진 모습을 하고 있네.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 이거는 벌써 반이 팔렸어.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아. 자, 그러면 이게 나온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바이트 초이카가 나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이게 나 어렸을 때는 이런 미니카 시리즈가 인기가 있긴 있었어. 그래서 인기가 한때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모두한테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고 인기가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장난감들한테 다 넘겨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인기를 좀 꽤 유지하더니 2탄이 나왔단 말이야. 2탄 봐요.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야. 자, 2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제 진입했다. 시리즈가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봐봐. 4륜 구동에다가 이제 기존에는 2륜 구동이었는데 이제 4륜 구동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거기다가 마련고 170부터 시작하잖아. 마련고 170은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란 말이야. 160부터 시작하니까 150도 있네. 앞으로 더 이제 점점 이제 모터가 더 좋은 거 나오면서 바디도 다른 게 나오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될 거야. 그래서 더 세고 더 많은 게 나올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튜닝 세트도 더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랜덤 퍼포스 세트도 시리즈 더 나올 거야.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고, 또 다른 이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 시리즈가 다른 이 제품도 더 나올 거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아그니온이라든지 레니어스, 스카이번, 스톤본, 그리피나스, 골디온, 그리고 제피러스, 블랙하우링, 바이퍼, 컬버린이나 윙코베트, 디스페이터 이런 제품들도 보면은 나중에 다른 이름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뒤에 붙어가지고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았던 바이트 초이카에 박수를 보내고, 아이들의 이목을 확실히 잡았다는 것은 축하하고 싶어. 앞으로는 좀 더 신선한 그런 여러가지 이런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인기를 많이 끌었으면 좋겠어. 다시 미니카가 인기를 끌 줄은 정말 좋았어.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아. 로봇 시리즈가 한창 인기 있다가 팽이가 한창 인기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걷는지 넣어서 작동하는 미니카 시리즈가 인기가 있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발전하게 될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의 모습을 만나봤는데, 이곳은 도대체 어딘 걸까? 바로 이마트 축전점이야. 여러분, 필요한 사람 이곳에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벌써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거를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